실무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상사 주식회사는 전자제품의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단기의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은 기초정보 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첫 번째. 다음의 거래자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자, 등록하실 때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주소를 직접 입력하도록 할게요. 이게 더 빠름으로. 자, 태형 상사니까 일반 거래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 기초 정보 관리에 클릭. 자, 일반 거래처 예, 여기죠. 예. 하단에다가 1230 태형 상사 넣고 동시 자, 우측으로 와서 사업자 번호 보고 나머지 치면 되겠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그냥 다 쳐서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주소까지 쳐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오타 없으면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정미상사 주식회사의 정기말 거래처별 채권 및 채무의 올바른 잔액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오류를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하여 입력하시오. 자, 해당 메뉴는 여기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정기분 재무제표에 거래처별 초기 요래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좌측부터 보겠습니다. 바드럼 누르고요. 우측에 거래처 보고, 이게 틀린 거 고치시면 되고요. 수정이 되면 이렇게 빨간색 사라져요. 차액이 0으로 바뀌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식회사 온수. 예, 금액 틀렸네요. 1500. 캐스터는 맞고, 이게 수정이 됐어요. 이게 차액 사라졌습니다. 자, 이번엔 단기 차액금을 누르고요. 밑에. 자, 내용을 볼게요. 이태백은 없고, 예, 빛날통신은 틀렸으니까 1300만원으로 고치고, 챔프사는 맞습니다. 이태백을 넣으면 되겠어요. 코드 자리에 한글이 안 들어가므로 상단에 코드를 눌러서 이태백 치시고, 금액 1000만원 넣습니다. 예, 코드의 단축키가 F2니까 F2 누르고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3번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정기분 재무제표 중 관련 재무제표를 모두 적절하게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시오. 자, 이런 거 문제 나면 고치는 순서가 결산 시에 재무제표 만드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결산 시에 제조업자가 재무제표 만들 때는 제일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를 만듭니다. 쟤를 만들어야지 자, 손익계산서 만들 수 있고 얘를 만들어야지 이익여금처분계산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재무상태표 만들 수 있죠. 예, 동그라미 친 거는 첫 글자예요.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여금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 가고 더 필요한 재무제표로 더 만들어서 완성하는 거죠. 얘를 안 만들면 손익계산서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돼 있죠. 보험료 제조원가 100만원을 판관비로 처리했대요. 여기에다가 보험료 넣었어야 되는데, 예. 여기다 넣었다는 말이에요. 예, 정기분 손익계산서니까 작년 걸로 가서 수정을 하는 거고요. 결산 시에 만드는 순서도 이 순서대로 됩니다. 그래서 작년 거 수정할 때도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보험료 100만 원 넣어주고, 일단 플러스. 예.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100만 원 빼고, 여기다가 플러스 하면 금액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 손익계산서에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단기 순이익은 변함이 없겠는데요. 이거 그럼 얘네들은 예, 바꿀 필요가 없겠어요. 예, 만약에 변함이 있으면 바꿔주는 거죠. 확인해 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예, 정기분 제조원가 명세서가 정기분 원가 명세서니까 클릭하고 들어가서 예, 보험료를 찾아보면 없어요. 그럼 보험료
제조원가 넣으시고 100만원 추가합니다. 그랬더니 9,400으로 바뀌었고요. 창을 닫아요. 내다 팔아야 되니까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매출원가 누르고 방금 전에 본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제조 그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있는 예,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9,400으로 수정합니다. 자, 수정하면 얘가 바뀌었으니까 바뀌죠. 예. 얘 가서 이제 보험료 예, 잘못 잡았으니까 100만 원 빼야 되겠죠. 300이 돼 있으니까 200으로 고치면 다시 원래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거 말한 거고요. 356150000이고 이게 만약에 그 다음으로 연결된다면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금액이 지금 맞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건데 만약에 틀리다면 이렇게 불러오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고쳐지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뀌는데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내년에 처분할 거니까 제가 자본임으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프로그램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거 쓰거든요. 6월 이익잉여금으로 그거 똑같이 고쳐주시면 돼요. 지금 맞기 때문에 고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에 거래자를 입력하시오. 자, 1번 보겠습니다. 8월 20일.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고 8월 20일 타이핑합니다. 인근 주민센터에 판매용 상품. 원가 200만 원인데 시가는 350이래요. 제조 원가를 말하겠죠? 기부했다. 시가는 팔았을 때 회계 처리하는 거고 지금 팔지 않았고 200만 원짜리 기부했으니까 차변에 일단 기부금을 씁니다. 금액은 200 써야 되겠죠? 대변에 제품은 사라졌으니까 빼고 이 제품이 안 팔리고 사라졌잖아요. 이럴 때 조교 8번 타계정 대체를 입력합니다. 이걸 입력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팔렸다고 매출원가 처리하니까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지시가 그래서 첫 번째에 있어요. 적용을 생략하는데 타계정 대체 거래 적용을 넣어야 된다고. 예. 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입니다. 대주주 전만화 씨로부터 전이 맞나 보죠? 차입한 단기 차입금 2천만 원중 1,500만 원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기로 하였다. 그럼 차입금을 상환했으니까 차변에 부채 감소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부채는 빌린 돈이 단기 차입금이니까 단기 차입금 넣고요. 네, 채무니까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자, 입력하고 차변에 넣는 거는 부채 감소예요. 그래서 부채 감소 차변에 오시고 대변에 통장. 보통 예금 통장에서 1,500 나갔고 나머지 면제 받으면 그 계정 외워야 되죠. 채무 면제액입니다. 자, 그다음 거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10월 19일 주식회사 용인의 외상 매입금 250만 원에 대해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150만 원과 수원의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수원 발행의 약수금을 배사하여 지급하였다.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회사 당좌수표는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주니까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제품을 팔고 받은 약수금은 받으럼이죠. 이걸 줬다고 그랬으니까 대변에 쓰시면 되겠어요. 예.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외상매입금 상환에 관련된 거고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차변에 써야 되겠죠. 부채의 감소 차변이므로. 자, 거래처 넣고요. 자, 그 다음에 금액 250. 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150. 대변에 받으러. 자, 주식회사 수원거 1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6일입니다. 자, 날짜 11월 6일에다 입력할게요. 전월분 고용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단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고 회사 부담금, 그 고용보험료는 보험료로 처리할 것. 자,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직원한테 고용보험료 떼서 회사 부담금까지 합쳐서 납부하는 거예요. 예. 직원 부담부는 급여 나갈 때 떼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금으로 처리하죠. 그 다음에 회사도 고용보험료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부담금은 보험료로 처리하라고 돼 있고요. 제조부는 보험료 제로 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케팅부는 판으로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납부했다고 그랬으니까 예수금, 부채 감소, 그 다음에 보험료, 제조부 거, 그 다음에 다시 보험료, 마케팅, 판매부 거, 이렇게 필요한 거죠. 판매관리비로. 이렇게. 차변에 이렇게 세 개가 돼야 되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한테 뗀 거는 급여 나갈 때 제조부든 마케팅부든 한꺼번에 다 예수금으로 떼니까요. 예수금 처리했습니다. 자, 회사 부담분 제조부 거부터 그다음 마케팅 부커 판관비 처리해야 되니까 예. 자, 그다음에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입니다. 영업부 직원에 대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700만 원을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입하였다. 이 금액에는 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아, 퇴직연금 상품 두 개가 있고요. 회사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두개 있고,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직원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거니까요. 즉시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퇴직급여. 근데 또 하나의 연금 상품이 있죠. 판매하고 있는 거. 확정급여형은 이제 DB형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회사 계좌에다 직원의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해요. 예, 두개다 외우셔야 되고, 예. 퇴직급여로 처리하겠습니다. 수수료는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고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니까 그 연금 통장에는 20만 원으로 뺀 금액이 들어갔겠죠. 직원의 연금 통장에. 그래서 680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퇴직급여 680. 차변에 수수료비용 20. 그다음에 대변의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월 3일 보겠습니다.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시장성 있는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 500주. 일시 보유 목적이니까 주식의 이름은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장부 금액 8,000원. 액면가 5,000원. 처분 금액 10,000원. 액면 금액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부 금액 8,000원이 중요한 거죠. 저거 장부 금액으로 산 거니까요. 그래서 장부에다 써놓은 거잖아요. 그 8,000원짜리 10,000원에 팔았다는 거고요. 팔고 수수료 25만 원 발생했고, 그거 제외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대요. 그러면 8,000원에 산 것을 10,000원에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발생되겠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할 때 수수료가 발생되면 그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 안 합니다.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비싸게 팔았을 때, 그럴 때 이제 처분 이익이 생기는데, 처분 이익에서 빼고, 장부 금액 이하로 팔았을 때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수수료 비용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써보면, 차변의 보통예금. 자, 통장에 들어온 거는 10,000원에 팔았으니까, 500주 곱하기 10,000원.
이렇게 하고요. 거기에 25만 원을 빼게 되죠. 그래서 475만 원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장부에 있는 금액 처분한 것이므로 58에 40, 400. 그 다음에 대변에 원래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우리가 8,000원짜리를 이제 만 원에 팔았으니까 2,000원 더 받고 판 거잖아요. 그래서 250에서 100만 원이 원래 생기는 건데 처분할 때 수수료 발생되면 처분 이익에서 빼라고 그랬으니까 100만 원에서 25만 원 빼게 되므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75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1번 7월 25일, 7월 28일. 총무부 직원들 야식으로 저팔계 산업에서 도시락을 주문하고 하나 카드로 결제하였다. 야식하고 카드 결제하면 이 카드는 이제 공제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카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카드 전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매입의 카과 57번이 되겠죠? 그래서 57번. 자, 야식으로 예, 도시락 세트, 예, 도시락을 주문했어요. 여기 보시면 도시락 세트라고 예.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건별 카과 현과 그 과세 영수증 거래는 건별 카과 현과 이세개 그걸 외우시는 게더 좋아요. 부가세 포함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예, 그대로 여기 22만 원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럼 부가세 분리되고 저팔계 산업 넣어주고 카드로 결제하면 유형 카가 들어간 걸 고르게 되는데 그러면 중간에 카드사 넣으라고 나와요. 카드사 선택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 할 건데요. 총무부 직원들의 야식은 이제 봉유생비가 되겠고 이거 예. 그 다음에 카드는 외상인데 외상의 이름이 두개 있잖아요. 외상매입금하고 미지급금. 여기 외상매입금은 상품하고 원재료 사올 때 쓰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미지급금 써야 되니까, 미지급금으로 쓸 거예요. 프로그램 개발사의 그 미지급금. 카드로 결제하고 미지급금 쓰고 싶을 때, 프로그램 개발사의 그 메뉴는요, 4번 카드입니다. 이렇게 4번 카드 하면 미지급금 나오고요. 이렇게요. 카드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밑에만 봉유생비. 고쳐주면 되거든요. 예, 총무부 직원 걸로. 그래서 예, 판관비, 봉유생비, 판매관리비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분기번호 4번 카드 안 하고 3번 혼합한 다음에 미지급금 쳐서 넣고 카드사 넣으셔도 예, 이거 유형을 보고 예, 분기 유형을 보고 채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아래 회계 처리만 맞으면 맞게 됩니다. 예, 미지급금에는 하나 카드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9월 3일입니다. 예,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보람테크에 처분했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매출액 과세죠. 매출액 과세 이거 팔았고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매출액 과세 이렇게 11번. 그 다음에 이런 유형자산 처분 시에 회계처리 많이 틀리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푸세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나오면 먼저 빼세요. 그래서 5천만 원에서 예, 3,800을 빼요. 그러면 1,200만 원짜리잖아요. 얘를 장부 금액이라고 합니다. 예, 장부 금액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걸 1,350에 팔았으니까 비싸게 판 거죠. 150더 받았어요. 150만 원은 유형 자산 처분이익. 받을 때는 부가세까지 받지만 여기까지. 근데 얘하고 왜 비교해야 되냐면 이건 우리가 가져갈 건데 얘는 국가한테 될 거니까
우리가 실제 처분한 금액이 이거거든요. 1350. 근데 부가세까지 받는 거니까 사업자 모로이. 그래서 납부할 거잖아요. 그 회계 처리할 때 얘는 부가세 낼 거니까 예수금을 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미리 써놓으면 마지막에 이걸 마지막에 넣으세요. 그 차액 미리 써놓은 거150 일치되면 회계 처리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대금은 뭘로 받았는지 안 써져 있으니까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현금 외상 돼 있고요. 현금 받은 건 현금 쓰시고 외상 미수금 된 거는 기계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하면 안 되잖아요. 상품 제품이 아니니까. 그래서 외상의 이름 두개 중에서 미수금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회계 처리가 중요한데요. 제품 매출을 기계 장치로 바꾸고 위에 있는 공급 가격을 끄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시면 틀리게 되거든요. 기계 장치 장부에 있는 거 그대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취득 원가 5천, 여기 5천만 원을 대변에 1350에서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계 장치 감가 상각 누계액 넣고 그 다음에는요, 감가상각 누계액 넣고, 예, 순서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그 다음에 받은 돈 쓰실 차례니까, 현금, 예. 그 다음에 미수금, 예. 마지막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수익이니까 대변이 되겠죠? 우리가 계산해 놓은 150이 딱 맞으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9월 22일을 보겠습니다. 마산 상사로부터 원조료 550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아래는 아무 내용 없어요. 예. 대금은 서울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주식회사 서울발행 약소금을 회사에 지급하였고 하고 잔액을 외상으로 하다.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받은 거니까요. 이거 부가세 불공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51번 과세로 입력하도록 할게요. 예. 이럴 때 51번 과세죠. 자, 원재료 넣고 공급가액에 공급가액을 넣어야 되는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500만 넣고요. 예, 거래처 마산상사를 넣고 전자라네요. 혼합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부가세 대금과 원재료 나오고 맞으니까 내버려 두고 대변에 대금은 약소금을 배사하여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한테 받은 제품 팔고 그럼 이거 받으름이잖아요. 다른 회사한테 받아둔 받으름 배서 양도해서 주고 그 회사 서울 그래서 서울로 바꿔줘야 되고요. 200 나머지는 외상했는데 사온 물건이 재고자산 즉 원재료이므로 외상 매입금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5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10월 31일입니다. 나이스 co.ltd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나이스라는 그 회사가 있나 봐요. 예. 해외 수출을 위한 구매 확인서에 따라 전자제품 100개, 개당 70만원어치를 납품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여러분 하단에서 이거 고르는 거죠? 12번 영세 이거, 예. 대금 중에 50%는 보통예금, 나머지는 한달 후에 받기로 했다라고 돼 있는데, 판 물건이 제품이니까 한달 후에 받기로 한 돈은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2번 영세 하고요. 전자제품 넣어주고, 수량이 100개, 단가 70만원 넣고, 거래처 나이스 선택해서 넣어주고, 전자의 여, 영세율 구분을 중간에서 골라주셔야 되고, 수출업자한테 팔때 서류 챙기셔야 되니까요. 그거
그래서 첨부수로 나중에 들어갈 것이므로 선택 3번 해주시고 이게 첨부수로 반영되는 겁니다. 서류 번호 생략하고 제시가 안 됐으므로 분괴는 혼합. 제품 매출 기본값 맞으니까 차변에 받은 돈만 쓰면 되는데 보통 예금 50%라고 그랬으니까요. 7천만 원에 50% 하면 3,500 넘으면 되겠고 나머지 나중에 받기로 한거 외상 매출금 이렇게 3,500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11월 4일입니다. 영업부 거래처의 직원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선물 세트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아래와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선물 세트의 이름은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되겠고요. 구접대비라고 했던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이렇게 접대 목적으로 받은 세금 계산서는 공제가 안 돼요.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무조건 신고가 돼야 돼요. 이럴 때 신고를 하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가 안 되는 품목일 경우에는 하단에 54번 불공으로 입력하도록 돼 있고요. 이걸로 입력하면 부가세 신고서 공제 신고서 이 자리 신고서에 가보시면 그 불공으로 넣으면 이 자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이거 보이시죠? 여기 이 자리 화면에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54번 불공을 고르고요. 세금계산서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선물 세트 150. 자, 공급처 넣고요. 전자란을 열을 하고 불공일 경우에는 불공제 사유로 골라야 되고요. 얘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어요. 접대비가. 그걸로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4번 선택. 그 다음에 분괴는 위에 아무 말, 외상으로 구입했다 나오는군요. 외상으로 구입하고 밑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사업 물건이 기업 업무 추진비로 될 거니까요.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3번 혼합. 부가세 공제 안 되니까 이렇게 부가세 합쳐서 온제로로 나오는데 해당되는 계정은 기업 업무 추진비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영업부 거래처니까 판매 관리비 골라야 돼요. 이렇게 치면 기업 업무 추진비 있는데 판매 관리비 고르시고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는 구 접대비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두 개를 동시에 사람들이 쓰겠죠. 당분간은. 자, 그 다음 거.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 자, 시험장에 가서 계정 과목 기업 업무 추진비 쳐서 뜨면 넣으시고요. 만약에 안 뜨면 접대비 한번 쳐봐야 되는 거죠. 그 전에 계정이 접대비였으니까. 자, 공장 신축 목적으로 토지 정지 등을 위한 토목 공사를 했대요. 주식회사 만든 건설로부터 아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럼 토목 공사 이름이 뭐냐라는 건데 토지를 정상적으로 쓰기 위한 공사니까 토지입니다. 토목 공사 한 회사는 과세사업자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는데요. 이 계정 과목이 토지로 들어가고 토지가 면세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와 관련돼서 발생된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세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불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얘도 54번 불공 되겠네요. 자. 금액은 밑에 거 보고 넣어볼게요. 5천만 원. 만듦 건설. 그 다음에 전자열을 하시고, 불공제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6번을 고르고요.
분계에서 3번 홍합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토지로 바꿀 거고요. 계약금이 나와 있거든요. 계약금은 선급금. 자, 미리 지급한 거니까 나머지 외상은 미지급금이 되겠죠. 예. 상품치로 사온 게 아니고 토지 공사한 거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토지로 바꾸고 부가세 공제는 받을 수 없고요. 토지에다 포함시키는 거고 회계 처리하실 때 선급금 공사를 해줬으니까 공사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자산의 감소 대변 선급금 부채 증가 대변 이렇게 되는 거죠. 4950 확인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어요. 예, 중간에 꼭 이거 골라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오류 수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예, 부가세 거래 아니면 일반주업에서 고치면 됩니다. 예, 첫 번째 건 예, 일반주업에서 고치시면 되겠네요. 예, 11월 10일로 갈게요. 자, 11월 10일. 자, 입력된 거 보고 내용 보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장 에어컨 수리비로 가나 상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한 88만 원을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해당 수선비는 10월 10일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결제한 것이다. 아, 미지급금 결제한 건데 모르고 수선비로 처리했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이거 미지급금으로 수선비를 바꿔주면 되지, 이렇게요. 그리고 바꾸고 나서 미지급금이 채무니까 거래처 넣어줘야 돼요. 채권 채무에 거래처 넣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지시사항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12월 15일 당초 제품을 만 달러에 직수출하고 선적일 당시 환율 달러당 1,000원을 적용하여 제품 매출 1,000만 원을 외상 판매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수출 관련 서류 검토 결과 직수출이 아니라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으로 주식회사 강서 기술에 전자 영수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외상 매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수출이면 우리가 16번 수출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서류 보고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이면 12번에 영세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내국 신용장에 의한 거면. 그리고 이때는 이제 수출업자한테 팔았으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죠. 얘를 갖다 얘로 바꾸란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고쳐보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가셔야 되겠죠? 예. 부가세 신고 관련된 거니까. 12월 15일. 예. 수출 보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 있어요. 이걸 그대로 가서 12번 영세로 바꾸고 여기 밑에 가운데도 번호 바꿔야 되겠죠? 가서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료가 됐어요.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결산 정리사항. 결산 정리사항은 수동과 자동으로 구분해서 푼다고 그랬으니까요. 예, 한번 확인해 보면 첫 번째는 대여한 이렇게 나왔으니까 수동이네. 예. 이자 발생된 거 계산하라는 거고요. 임차료 수동이고요. 단기 시세차 유가증권 단기 매매증권인데도 수동이죠. 전부 다 수동입니다. 그럼 전부 다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직접 넣으시는 거예요. 자, 12월 31일자로 입력합니다. 12월 31일. 첫 번째, 주식회사 대명의 4월 1일 대여한 5천만 원. 4월 1일날 대여했대요. 회수일은 2026년 3월 31일날 회수해 하기로 했고, 연 이자율 6%로 대여했고요. 기간 경과분 이자를 계상하다. 올해 거 이자 계산하라는 말이에요. 단 이자는 달로 계산하고 월할 계산 매년 3월 31일에 받기로 하였다. 받기로 약정하였다. 지금 받은 건 아니죠. 1년 돼서 받나 봐요. 3월 31일이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 거는 처리해야 되니까요. 내년에 이자를 받는다 해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고, 이게 9개월분이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에 9개월분 이자가 6%니까 연 이자 1년치 12분의 9, 즉 12개월분에 9개월분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걸 계산하면 22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회계 처리하실 때 이걸 수익 잡아야 되고, 아직 받지는 못했으니까 미수 수익 잡고요.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제조 공장의 창고 임차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로 1년 이내 임차 개시일로부터 임차료 36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즉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결산 정리 분괴를 하시오. 이거 정리 분괴 해야 되겠네. 예, 지금 임차료가 너무 많이 잡혔잖아요. 내년 3개월분이 더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 3개월분을 빼야 되니까, 예,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므로 비용에서 빼기 위해서는 비용을 감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대변 이렇게 하고, 공장 거니까 제조원가겠죠. 그리고 3개월분 내년 거 미리 준 거니까 선급비용이 돼요. 즉 미경과된 3개월분 비용에서 빼서 선급비용으로 잡아서 비용을 이연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3개월분이니까 360만원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하면 3개월분치가 되겠죠. 예. 90만원 미경과분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90만원 미리 준 거다. 그 빼라 이거요. 올해 비용 처리할 수 없고 내년으로 할 거니까 이연시키겠다. 임차료는 예, 제조원가로 했습니다. 예, 3번 보겠습니다. 단기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이거 단기 매매 증권이요. 7,500만 원에 취득하였다. 단기말 해당 유가증권의 시가는 7,300이래요.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진 차익만큼 회계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떨어져서 손해가 봤고 지금 판건 아니고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200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장부 금액에서 200을 뺍니다. 자, 그 다음에 장부조의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판매비 및 관리비에 급여 발생액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 급여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어느 달이 크고 작으냐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 가시면 빨리 한눈에 볼수 있어요. 총계정 원장 누르고요. 1월부터 6월을 넣고 급여를 판관비꼴로 두번 넣습니다. 그럼 한눈에 이렇게 잘 보이거든요.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 올해 차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가장 많은 달 거는 3월이죠. 840에서 가장 적은 올해 차액은 1월이죠. 540을 빼요. 그러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을 이렇게 책에다가 써놓으세요. 시험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 볼때 답안에도 옮겨 적으면 되잖아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일천 상사에 대한 제품 매출액은 3월 대비 4월에 얼마나 감소하였는가? 단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감소액을 양수로 쓰라는 말이죠. 일천 상사는 거래처고 제품 매출액은 계정 과목이니까 계정 과목과 거래처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거래처 원장을 가서 줘야 한다 그랬으니까 거래처 원장을 눌러요. 그래서 그런 거 알고 싶으면 거래처 원장 가시면 돼요. 자, 가서 날짜 3월 대비 4월에 얼마 증가하였는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요. 먼저 3월 거부터 조회해봐야 되겠죠? 조회할 때 3월 먼저 치고 제품 매출 일천 상사를 두번 넣으면 되는데요. 거래처란에서 옆에 말풍선 또는 F2를 눌러서 일천 상사를 이렇게 넣고요. 제품 매출, 예, 일천 상사를 넣고 엔터를 치면 그 돈이 나와요. 그래서 잔액이 보이는데, 예, 아, 매출액이 보이는데, 매출액은 여기를 봐야 되겠죠? 예, 매출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매출
수익이니까 대변을 봐야 돼요. 1300 기억하시고, 이게 3월 거1300 써놓으면 돼요. 1300. 똑같이 놔두고 4월로만 바꿀게요. 4월로 바꾸고, 엔터 치면, 4월의 매출액 대변, 예. 수익의 발생 대변이니까 486만원. 그러면은, 방금 전에 본 300, 1300하고 486만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 계산기로 하고 싶다, 뭐, 그러면, 이렇게 계산기로 하고 싶다, 그러면, 옆에 거 계산기 쓸수 있거든요. 계산을 눌러가지고, 1300만원 컨트롤 C,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이렇게. 그 다음에 4월 거갈 때도 계산기 끄지 마시고, 이렇게 쳐가지고, 보이잖아요. 일천상사 거, 예,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는 건데, 차액을 물어보니까 빼기로 하고, 작은 금액을 먼저 썼으니까 음수로 나오는 건데, 차액만 물어보고 양수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그래서 8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1기 예정 신고 기간 1월부터 3월 사이에 사고 판거 신고하는 거거든요. 주식회사 서산상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총 발행 매수와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세금계산서 발행 매수 이런 거 확인하고 싶으면요. 메뉴 부가가치 탭으로 바꾸시고 이렇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갑니다. 자, 그리고 질문에 따라서 매출 발행은 매출이잖아요. 예, 매출 탭에서 예. 매출의 1월부터 3월 이렇게 해주고요. 정기신고에서 엔터 칩니다. 자, 아무 말이 없고 서산상세에 발행한 총 발행 매수와 공급가만 했으니까요. 전체 거래 전체 데이터 탭을 누르고 지문에 따라서 서산상세 걸 확인합니다. 자, 매수와 공급가액 물어봤으니까요. 매수는 6매가 되겠고, 공급가액은 1032만 원이 돼요. 이렇게 조회가 끝나면 시험지에다 답을 써놓으시고, 답안 프로그램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